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탄생한 호두기름. 그녀는 내 청춘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맛있고요. 오늘 지금은 주스를 만들게요. 모든 걸 다 되는데 이 귤 맛있어요. 호두기름과 귤로 주스를 만든다? 귤을 넣고 주스를 어떻게 만드나요? 귤가스 넣고 물 넣고 호두기름 한 스푼 넣고 갈아주면 돼요. 호두기름, 귤, 그리고 물만 있다면 단 3분이면 완성하는 호두기름 주스. 호두기름과 귤이라니 조합이 꽤 생소한데 영양학적으로는 괜찮은 것일까? 호두기름 속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귤과 함께 먹게 되면 뇌세포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서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극강의 고소함과 톡톡 튀는 상큼함의 조합. 뇌 청춘을 깨워줄 호두기름 주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호두기름 주스에 이어 두 번째 활용법은 무엇일까? 소고기 호두전, 전을 만들 거예요. 호두기름으로 전 부치면 돼요. 이름만 들어도 침샘을 자극하는 소고기 호두전. 물에 불린 호두를 잘게 다진 후 손질한 채소와 소고기 다짐류 그리고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섞어주면 반죽 준비 끝.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호두기름을 후라이팬에 두르는데 식용유 대신 이제 열이 약하니까 약한 불로 하면 돼요. 소고기와 호두의 특급 만남으로 탄생한 소고기 호두전. 영양학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소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에 비해서 더 많아서 혈관 건강에 문제가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호두는 소고기와는 반대로 단백질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요. 따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고소함이 물씬 풍기는 소고기 호두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냄새의 유혹에 빠져버린 제작진.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호두가 고소하고 소고기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엄청 맛있는데요. 원래 호두랑 소고기는 잘 어울려요. 뇌청춘을 돌려줄 호두기름으로 탄생한 요리들. 그야말로 뇌 건강을 책임져줄 훌륭한 건강식이 아닐까 싶다. 늙어가는 뇌를 끼워줄 엔진오일 호두기름.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산패의 위험이 있어 냉장 보관을 추천한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1년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